질문을 하유라 이번에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? 데이빗. 데이빗은 뭘 했어요 처음에? 악기 치고 노래 부르고 양 치고 곰 물리치고 늑대 물리치고 사자 물리치고. 와 많은 일을 했네. 막 호랑이는 물리쳤어. 뭘로? 뭘로 도대체? 물매로. 그럼 물매도 그렇게 잘 던졌어? 근데 나무에 남의 꼬리 시키고 그 돌도 그냥 맞추고. 오 그런 걸 잘했구나. 근데 골리앗 물리치고. 근데 그, 골리앗을 골리앗 좀 크지 않아? 되게? 근데 물매로 했어. 물매로만? 그냥 이렇게 막았어. 저기 땅에 여기 이렇게. 그래서 쓰러졌어. 그래서 그 큰 골리앗이? 그래서 골리앗 있던 칼을 그냥 찔러버렸어. 그냥 잘라버렸어. 근데 몸을. 다윗은 그때 어른이었어? 아니. 그러면? 어린이였어. 어린이. 그래서 어린이. 빨리 가! 하라나. 엄마 말 안. 어? 빠져. 빠져? 응. 근데 다윗이 하람이만 했으려나? 아니. 7살이었지. 하람이보다 컸어? 2살이지 하람이는. 지금? 7. 하율이보다 컸을까? 7이었고.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안 무서워했어? 골리앗 장군은 진짜 크고 어른이고. 아니 하나님이 있어서. 거기 나가기 전에 보면은 기도하고 그렇게 나간 거야? 아니 그냥 성경이 거기 유튜브 성경 이야기는 잘 지켜주세요 그렇게 해서. 그랬구나. 예수님 잘 지켜주세요. 그럼 물매 돌 집어넣으면서. 그랬구나. 야 아무튼 되게 용감하고. 근데 근데 골리앗 물리치고 그다음에 거기 그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 데이빗이 사울을 따라오는 거야.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어. 이렇게 도끼로 그냥 이렇게 했어. 보고 이렇게 도끼로. 그래서 도망갔어 데이빗이. 사울이 그냥 쫓아갔어. 쫓아갔어 다윗을? 데이빗을? 근데 왜 쫓아갔어? 거기 조그만 굴에 있었어. 근데 진짜 조그만. 그래서 거미 그 거미가 친 거야. 거미줄을. 그래서 있었어. 근데 그 사울이 거미줄 친 거 보고 무슨 사람이 있었어. 근데 맞아. 그 사람이 여기는 엄청난 것 같아. 사울한테 사울한테 그렇게 했어. 근데 엉뚱한데 찾아왔어. 사울이랑 그다음에 그 사람이랑 그냥 엉뚱한데 찾았어. 그래서